했어. 그럼 뭔데? 아니 그냥 약간 천사답지 않아. 천사 같은 목소리 기대했는데 천사 같은 목소리가 어떤 건데 섹시? 일단 천사라고 목소리가 섹시한 건 아니야. 이단 목소리 좋은 천사가 제일 위험해. 예를 들면 저 나무 위에 앉아있는 녀석 발렌티노. 설마 질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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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질투는 네가 하는 거겠지 다빈치한테. 어 미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. 아름다 속삭여 저 나무 위에서. 아 바람 소리 그냥 바람 소리였어. 저 바람 소리 누군가 속삭이는 목소리 같아. 누군가 바람 소리였어. 야, 똑같지? 엄청이잖아. 없어. 천사처럼 안 보여. 천사처럼 생긴 거 기대했는데. 천사처럼 생긴 게 어떤 건데? 잘생. 일단 천사라고 너도나도 잘생긴 건 아니야. 이단 제일 잘생긴 천사가 제일 위험해. 예를 들면 저 나무 뒤에 숨어있는 녀석 발렌티노. 역시 질투? 아니거든. 질투는 아무 소용없거든. 너랑 다빈치처럼. 어 미안 내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. 저 하얀 안개 누군가 쓸어넘긴 머리카락아. 누군가 타락하는 뒷모습 같아. 그냥 새벽 안개였어.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저렇게 꿈꾸는 아이와 그렇게 비겁한 천재와 무사히 해낼 수 있을까? 그렇게 삐딱한 타락 천사 술술이 도와줄리 없지. 분명히 속셈이 있겠지. 이렇게 시간도 없는데. 바람 소리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 누구나 그럴 때가 있어. 많이 아프거나 힘들 때 바람 소리가 속삭여 희미한 기억 속에 언젠가 내가 많이 아팠을 때 아프지 않아.